뛰어난 빛이 보이지 않는 걸 나 지치고 있지만 이걸 생각해보나 마나 전과 다를 건 하나도 없어. 앞날이 너무 캄캄해 꽉꽉 막힌 앞날에 대한 큰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 아주 어렵게 긴 고민 끝에 결정한 내 마지막 결론. 이대로 영원히 그냥 잠들어버리고 싶어. 모든 게 뜻대로 되지 않아 내 뒤로 할 수 있는 거라고 난 어휘가 뿐이겠지. 위건 처음이라 뭐가 필요한지 모르겠다. 용기 약할 뭐가 너무 지나치나 고통은 지나치만 다시 또 빛이 아닌 어둠이 날 지나친다. We don't know 이런 생각이 모든 자체가 불우란 걸 알아. 하지만 멈추지 않아 거짓말해 주지 않아도 괜찮아. 눈물을 보지 마라 날 사랑했다는 그런 뻔한 말은 듣고 싶지 않아. 그러나 균이 낮게 확실히 새벽 2시 49분을 가리켜 죽음에 대한 두려운 공포가 사라진 건 아닌 30분 전쯤. 난 어느새 충동을 일으켜 내 책상 위에 놓여진 칼을 들어 홀려 쑤셔 넣고 비틀어버리기 위해 배 위에 칼을 들이대보지만 좀처럼 용기가 나지 않아 그냥 찔러버리라고 자신을 달려보지만 결국 들고 있던 칼을 내려놔. 깊은 꿈에서 허적거리다가 깨어나 보면 눈앞에 무엇이 펼쳐지게 되려나. 그곳이 어떻든 간에 난 간에 상관해 난 안에 주위는 깜깜해. 누구도 내 편에 서 있지 않아 오히려 그게 더 편해. 나만이도 편했고 주위의 모든 것들도 다 편했어. 속을 열어보나마 나 불보듯 뻔했어. 그래서 난 냈어 이곳을 떠나려 해. 시간이 얼마 없어 해가 뜨기 전에 이곳을 떠나야 해. 내일이 오기 전에 그리고 내가 전해 출발은 여기 위에. 여태껏 가치 없는 삶이었어. 여기 이름 하나 남길 가치해온 사람이 없어. 결국은 나에게 내 뱉는 잡답이네. 결론은 나 위에, 결말은 하늘 위에. 지가 없기 때문에 난 날 버렸어. 두 아주 멀리서부터 잘못 걸어왔다는 걸 깨달은가 동시에 내 손은 지금 다리배를 가리키고 있잖아. 난 거기서부터 나 틀려먹었어. 넘었어 난 내 선을 넘었어. 너무도 사랑하는 부모는 열심히 살아가는 친구들 그리고 나를 아는 내 주변의 모든 사람만은 모두 행복하길 아니 행복하겠지. 나 하나쯤 없어져도 상관없겠지. 2004년 7월 30일 새벽 3시 6분 이 글을 누군가 볼 때쯤 난 여기 없겠지. 영원히 없겠지. 이제 깔 끝으로 배를 뱉으러